있어요. 허경이한테 좋은 일 있다면서요. 축하드려요. 아유, 뭘 이런 걸 다. 고맙습니다, 아줌마. 태평이한테 얘기 들었어.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. 미스터김 아니었으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이에요. 말씀들 나누세요. 그래, 그래. 자, 앉읍시다, 우리 대표야. 바쁜데 오라가라 해서 미안해. 아니에요. 사모님께서 부르셨는데 당연히 와야죠. 다른 게 아니라 지난번에 홍 대표가 한 얘기 다시 확인해보고 싶어서 불렀어. 미스터 김 내 애들 내보내겠다는.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. 미스터 김 내 애들을 내보내다니. 저번에 태평이가 그러더라고요. 힐에 키우면서 사느라 죽도록 힘들었다고. 엄마로서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. 이제라도 그 아이의 짐을 덜어주고 싶어요. 애들을 태평이가 키울 때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고요. 애비가 호경이 일로 마음이 좀 누그러진 것 같아. 언젠가는 마지못해 허락하겠지 싶으면서도 지금 미스터 김 상황을 생각하면 나도 답이 없어. 우경이도 우경이지만 애들을 생각하면 홍 대표가 뒤를 봐주는 게 나을지도 모르지. 아니 그나저나 미스터 김이 거청들은 아이들을 내보내다 들갔어. 태평이를 잘 설득해 볼게요. 저도 더 노력할 거고요. 선생님이 저하고 우리 애들 좋아해줘서 고마워요. 우리 옆에 있어줘서 진짜 고마워요. 잘 잤어요? 밥은 잘 먹었고요. 3시쯤 데리러 갈게요. 그만 고민하고 밥 먹어요. 어제 저녁도 안 먹었잖아요. 얼른 먹어봐요. 희대한테도 안 지어준 밥이란 말이에요. 누군데 안 받아요? 혹시 태평이에요? 얼른 받아봐요. 여보세요? 우경아, 괜찮니? 걱정돼서 전화했어. 얼굴 좀 보자. 왜 불러냈어? 무슨 일이야? 어제 너하고 만나고 나서 내내 걱정했어. 어떻게 미스터 김은 만나봤어? 아직 말 안 한 거야? 네가 말하기 힘들면 내가 도와줄까? 뭐든 도와줄 테니까 말만 해. 건우가 나 부탁이 있어. 뭔데? 나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어. 근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아빠랑 오빠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싶어 불쌍하고, 아무 잘못도 없는 희리 삼촌도 불쌍하고. 근데 나 도저히 그 사람하고 못 헤어지겠어. 네가 모른 척 해줘. 너만 눈 감아주면. 널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. 정말 나만 말 안 하면 다 될 것 같아? 미스터 김 볼 때마다 형님 생각 안 날 자신 있어? 나중에 니들이 더 가까워졌을 때 아버님이랑 형님이 알게 되면, 네가 알면서도 미스터 김 포기 못했다는 거 알게 되면, 유병아 제발 침착해. 너하고 미스터 김 안 될 사이라는 거 알잖아. 알면서 왜 인정을 못해? 혼자 감당하기 힘든 거 알아.